자,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새벽에 일단 취재점인데 2022년 6월 오늘 4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보니까 벌써 이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요. 예, 이제 시험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다음과 같은 구조물의 가상이법을 통해서 A쯤의 수직 변이의 허용 한계를 얼마? 250분의 L, 수평 변이를 허용과 300분의 H에 대해서 이 적정성 여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쯤의 처지각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하고 기둥에 대해서 어떤 단면 이차 모멘트가 나와 있고, 단순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A점의 수직 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재력입니다. 자, 이걸 표를 나누는 게참 편하네요. 자, 구간을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간 A에서 B, B에서 C. 자,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자력,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이라고 하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P가 들어왔고요. 자, A, B, C입니다. 자, 높이는 6m, 3m. 자, 여기서 X로 출발하고 여기서 X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부재력 MX는 자, 실제 부재력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px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mx 마이너스 이게 지금 얼마? 3이죠. 예. 길이가 3이니까 mx는 마이너스 3p입니다. 즉 mx는 마이너스 px고요. mx는 마이너스 3p입니다. 그렇다면 단위 하중은 M1은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 M1은 1이니까 마이너스 3, M1은 마이너스 X, M1은 마이너스 3.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 지점의 수직 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식을 씁니다. 두 번째, A점의 수직 변이는 A점의 수직 변이는 시그마 EI분의 MXM 1DX 두개 더하면 되죠? 자, 는 자,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EIB 분의 1,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DX, 플러스, 다시 0에서 6까지, 0에서 6까지, EIC 분의 1, 자, BIM이고, 컬럼입니다.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 dx. 이걸 풀어보면 EIBP 3분의 x3승 0에서 3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I 컬럼 9P가 나오고 x에 대해서 0에서 6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EIBP
IB 9P 플러스 EIC 54P입니다. 는 꺼잡내고 2분의 P 꺼잡냈죠? 그 다음에 IB분의 9 더하기 IC분의 54.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따라서 2.1 곱하기 10의 6승 3000. 단위수도 잘 기억하세요. 56,100 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54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는 0.98cm가 나옵니다. 자, 수평 변이의 한계는, 자, 수직 변이, A의 수직 변이의 한계, A의 수직 변이의 한계가 얼마? 250분의 1. 따라서 이거는 250분의 L, 즉 L이 얼마입니까? 300이죠. 따라서 이건 얼마? 1.2cm. 당연히 허용 한계를 잡죠. 따라서 이거는 오케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재력을 구했고요. A점의 수직 변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점의 수평 변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한번 구분을 좀 칠게요. 자, A점의 수평변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부재력은 자, 구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6m, 3m, A, B, C입니다. A에서 B, B에서 C. 똑같죠? 자, 이제 수평 변이니까 여기에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1이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 여기서 x, x면 자, mx는 그대로 갑니다. mx는 마이너스 px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m x는 마이너스 3p. 하지만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m1은 0이죠. m1은 x니까 반대로죠. 마이너스 x. m1은 0. m1은 마이너스 x. 따라서 1로 갈까요? 1로 가자. 따라서 A점의 수평 변이는 A, H 수평 앞에서 푼 거와 똑같아요. E, I, M, X, M1, DX는 0에서 3까지 E, IB, 1, 마이너스 PX, 0, DX, 플러스 0에서 6까지 E, IC, 1,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X, DX.
플러스면 EIC 3P 2분의 1 S제곱 양식 6은 EIC 54P는 자 이걸 없애주는 거죠. A니까. 그러니까 이거만 살아나는 거야. 위에 실을 넣으면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54 곱하기 3000 곱하기 10의 6승은 0.75cm가 납니다. 당연히 허용한 거야 300분의 H죠. 300분의 600은 2cm죠. 따라서 이것 또한 허용한 게 오케이. 자, A점의 수평변입니다. 부재력 A점의 수평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자,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세 번째 A점의 처진각 세타 A는 똑같아요. 이거를 위에부터 만들게요. 6m고요. 3m라고 했을 때 A, B, C입니다. 이제 M은 1입니다. 여기 출발하는 건 X. X. 자, 이거는 똑같이 볼게요. 구간 A에서 B, B에서 C. 자,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똑같습니다. mx는 마이너스 px, mx는 마이너스 3p. 하지만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플러스 px고요. 자, 이거는 3p에서 다시 빼야 되죠. 그러니까 8분의 자, 이거는 8분의 5p입니다. 자, A에서 B, 즉 M이 1일 때 A에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PX 맞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단위 하중은 M1은 마이너스 1이죠. 또 이것도 내려갈수록 그냥 마이너스 3%죠. M1은 마이너스 1이죠.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M1은 마이너스. M1은 마이너스. 중요합니다. 왜 PX 이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따라서 2번, 이거는 첫 번째, 부재력을 산정했고요. 두 번째, A점의 처진각 구하는 공식은 세타 A는 EI분의 MX, M1, DX는 0에서 3까지 EIB분의 1,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 dx 플러스 0에서 6까지 EIC 분의 1 마이너스 3p 그래 뭔데 이게 아닌데 맞죠?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px인데 마이너스 3p 맞아요. 마이너스 1 dx 는 EIB P분의 2분의 X의 제곱
0에서 3 플러스 EIC 3P분의 X가 0에서 6까지 계산을 해보면 EIB 9P 플러스 EIC 18P는 2분의 P EIB 9 더하기 IC 18은 2.1 곱하기 10의 6승 3000 2 곱하기 56,100 9 더하기 103,000 18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0.00364 라디안이 나옵니다. 이 라디안은 0.00364 파이분의 180도는 0.21도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A점의 처지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평하중일 때는 수직변일 때는 이게 얼마? 여기가 1이다. 수직은 여기가 1이다. 여기는 M이다. 처진가. 그래서 A점의 부재력을 구하고 처진을 구하면 이게 나옵니다.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외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상일부를 통해서 수직변이, 수평변이, 적정사 여부와 알아보았습니다. 자, 75회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4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